먼저 그 팬들한테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근황 한 말씀 결희 씨부터 할까요? 누가 형? 제가 매일매일 위에 올라가려고 나름 팀들이랑 뭐 해서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고 최대한 노력 중. 밑에서 한번 올라갔다 왔지만 내려와서 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안 됐던 거 보완하려고 하고 계속 퓨처셋으로 시합 뛰면서 경험 많이 쌓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상당히 주목받는 신인 포수로 들어왔는데 요런 좀 현재 좀 이렇게 타격이나 뭐 포수 좀 기대받았던 부분이나 요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캠프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거 계속 중점적으로 제가 또 들어올 때도 약간 공격형이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나름 공격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. 처음 들어올 지명 받기 전에도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제 들어온 이상 기대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뭐 강점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좀 어깨가 강하다는 거또 체격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이 장점을 계속 살려서 좀 이제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제 실력 이런 스타일 같은 걸좀 만들어 나가는 게 특별히 보완하거나 좀 준비하고 있는 점, 집중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좀그 부분을 얘기 좀 해주시죠. 일단은 뭐 예전에도 그 1군에 배틀 코치님 세르자 코치님께서 가끔씩 또 연락하는데 1군 경기 중계 보면서 뭐 공부 좀 많이 하고 수비나 마찬가지로 방망이 좀 집중하고 있어요. 가장 좋으면 어떤 투수 나오든 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타격은 큰 중심을 두진 않고 지금 1군 올라와서 제가 보완해야 될게 이제 강한 어깨에 좀 후덕을 느린 편이어서 이제 밑에 있으면서 이제 후덕을 느린 후덕을 빠르면서 공을 강하게 던질 수 있게끔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밑에서 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잘해서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빠르신 날이 올라가면 이제 좋은 실수를 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항상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